우리 불쌍한 지성이 형. 그러니까요. 메뉴에 일본 그 선수 누구죠? 네, 좀 관심이 없어서. 그 유니폼 파는 자, 아이. 준비됐습니다. 지진우 네, 선수도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시죠. 네, 시작. 제10회 클랜 초청 온라인대회 4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카이오 대 피치. 피치 대 마카이오 경기 8-1-5에서 시작하죠. 빠밤. 네, 경기 시작됐고요. 아, 지진우 선수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중앙통로 싸움에서 이승훈 자, 수비 성공하나요? 이렇게 네, 노래는 네, 금방 꺼질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피치 안영진까지. 이렇게 되면은 밀렸죠. 윤성재 엄성용. 엄상용. 하지만 야, 윤성재가 아깝네요. 우리 마무리합니다. 패배를 하였습니다. 자, 이거 초반에 아이템 작업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마카요. 자, 지진우 선수한테 폭사당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흐트러졌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마카요. 방파. 아, 이승훈. 이승훈 엄상용 쓰나 잡아주고요. 빠르게 진입했고요. 김석규 선수 진입하고요. 방. 자, 김석규. 요, 팡 먹었어요. 팡 먹었어요. 아, 이거 장근우 선수가 잘 끊어줘야 될 텐데요. 방 설치 들어갑니다. 방설, 방설. 자, 장근우 계속 뒤 봐주고 폭탄이 있죠. 설치되었습니다. 나감 죽어요, 나감 죽어요. 장근우 선수 복귀 까지나요? 김석규, 김석규, 김석규 잘 잘라줍니다. 김석규 선수 좋아요. 다시 방어도, 방어도 둘. 이승훈 쫙 맞춰주고요. 이승훈 2대 2 지오 쫙 맞춰주고요. 이승훈 스나이퍼죠. 이승훈. 아, 아, 박지호. 박지호. 야, 빠른 거 먹혔어요, 마카. 그렇죠. 이렇게 속공 먹히면은 기분 좋게 다시 시작할 수 있죠. 1대 동점. 마카. 자, 폭 조심해야 됩니다. 마카요. 그럼. 두번다 성킬을 폭으로. 아, 쏘. 이렇죠. 또 아이템 작업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쉽죠. 이렇게 되면 한명한명 마음 상하죠.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죽는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계속 똥 밟으면 이게, 그리고 선수들 흐름도 안 좋거든요. 자, 엄상용. 괜찮은 모습 보여줬던 스나수 중에 한 명이죠. 엄상용. 자, 경락고 쪽 하지만 박재현. 지진우까지. 자, 누구죠? 장근호 선수 혼자 남았는데. 아, 박지진우 지진우가 마무리 잘라주면서. 패배하였습니다. 다시 피치가 한점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마카요는 실탄에 주면 안 돼요, 초반에. 자, 본인들도 알 건데, 아는데도 죽는 거 보면은 폭이 굉장히 예리하게 날라옵니다. 보면 그쵸, 이제 폭 천장으로 빼고 가죠. 해서. 빼고 가죠. 예리하게 날려. 일단 여기 지진우 선수 여기 혼자 잘 찌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저 어제 알쿠야그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진우 선수 혼자 와가지고 다 치고 자, 방한명 죽이고 쪽 도망가요. 캐고 맞핀 들어가고 방 진입을 하나요? 그렇죠. 방쪽 바로 진입 그냥 방으로 성공. 방. 야, 김석규. 김석규 깡패인데요, 깡패? 자, 방쪽 일단 점령을 했고요. 마카요. 박상혁, 이승훈, 장근호, 장근호까지. 박재현. 야, 김석규 선수 개인전도 1등하더니. 야, 아, 총이 장근호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저 개인전 총이 괜히 1등 F예요.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샷 네, 좋죠? 그냥 쑥 들어가지고 그냥 쫙 녹이고 죽어. 저 와, 2대2까지 동점 상황 됩니다. 방 쪽에 다 있네요. 방 쪽에 다 했어요, 지금. 저 이게 일단
지금 엄창정 선수 있는 위치에도 각질이 날라오지 않나요? 저쪽 골목 입구부터 시작해서 중앙통로 입구죠. 아, 여기 지지우 선수가 이게 뒤치게 오는 걸 어제 방송으로 봤는지 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 박재현 또 마카요 자꾸 폭으로 성피를 줍니다. 중앙통로 아, 이승훈 예리해요. 이렇게 되면 저 비행기 쪽으로 일단 돌긴 하는데 일단 연막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안 까이긴 해요. 마카이오 선수들이. 자, 저거 지진인가요? 안영진이네요. 안영진. 전 경기 어디였죠? 전 경기 노라라. 박상엽. 야, 하지만 4대2 상황. 피도 별로 없죠. 박지호 선수가 두 명 이상 끊어줘야지 그림이 나올 텐데 말이죠. 미쳐긴 되고요. 아, 같이 와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자, 박상희 선수 얼었습니다. 얼음! 땡! 죽었죠. 네, 지진우 선수가 땡! 해주면서 2대3. 피치가 한 점 달아나긴 하지만 지금까지 괜찮아요. 마카이오도. 마카이오 왜 할 수 있죠, 아직. 그렇죠. 다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성키를 폭으로 주는 게. 그것만 좀 조심하면, 아, 또 박빙 승부 예상됩니다. 야, 수류탄 떨어진 거 봐요, 지금 뭐. 뿅뿅뿅뿅뿅. 삐킹삐킹만 하죠, 삐킹삐킹만. 자, 엄상용이 방입 쪽 계속 빠지나요? 이게 계속 뒤가 캥겨서 엄상용 선수가 계속 뒤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다시 방이에요. 방 쪽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피치, 윤성재. 예상했죠, 윤성재. 윤성재 3킬. 야, 윤성재 2킬. 2킬이죠. 윤성재 2킬. 이번에는 피치 쪽이 좀 예상을 잘하고 수비를 했는데, 자, 드롭샷 4대2로 점수 차이 벌어집니다. 자, 마카이오는 속공에 한번 먹혔었긴 하지만 약간 좀 속임수를 줘서 혼란을 준 다음에 공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좀 전에 어디였죠? 보라가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올성이 아니라 흔들어주면서 구멍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를 쳤거든요. 마카이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운더 미었어, 파운더 미었어, 파운더 미었어요. 자, 피치가 점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지진우, 지진우, 박재현, 김석규, 아, 윤성재. 방 밀리니까 비행기 오죠? 엄상용. 아, 반찬 맞았어요. 29고요. 박지호. 그쵸,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박지호 선수가 피가 모자라요. 그래도. 자, 안영진. 안상용 하는 건 해줘야 돼. 자, 엄상용이죠, 엄상용. 아, 엄상용. 에헴. 아무튼 상용? 해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아, 위치. 아, 저 씨, 보고 있었는데, 아, 꿈이네요. 그놈의 타이밍, 아쉽네요. 5대2로. 보고 있었는데. 5대2로. 피치가 첫 번째 쿼터 가져갑니다. 그냥 한 20초 째고 있었는데. 야, 그 잠깐 줌 푸는 사이에 오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치 쪽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5대2로 피치 쪽이 조금 유리하죠. 플러스 3점이면. 그쵸, 특무배에서 점수차가 적어야 돼요. 그쵸. 아니면은 힘들거든요. 이게 이번 대회 공식이거든요. 특무맵에서 벌어진 점수 차이를 극복하는 팀이 없었죠, 여태까지. 엄상용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분. 이건 로또거든요. 로또 폭이거든요. 째지거든요, 이러면은. 야, 기분 좋죠, 뭐. 박지호. 그죠. 아이. 김석규. 윤성재. 자, 윤성재. 가져야죠. 아, 걸렸어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30초 만에. 네. 첫 번째 점수는 네, 마카요가 가져갑니다. 야, 엄상용 선수 이러면 기분 좋아지죠? 방 쪽에 4명. 아, 이것도 포기됐죠? 누군가요? 안영진 반피 깎였고요. 그러니까요, 씨. 복수죠? 우리도 똥 던진다 해가지고. 와, 이거
계속 위만 쳐다보고 있어요, 선수들이. 죽기 싫거든요, 괜히, 포게. 이거 중앙 쿠노, 그렇죠. 아, 윤성재가 먼저 뚫어준다. 윤성재! 윤성재 더블킬! AK의 최고봉이죠, 윤성재. 이거 윤성재가 다 뚫어준 거예요. 지진호. 아, 윤성재 하지만 다이. 마지막 남은 선수, 엄상용 스나이퍼. 어, 엄상용? 자, 이승훈이 권총 빼고 1대1 동점됩니다. 자, 윤성재가 AK로 길을 뚫어줍니다. 아, 대단합니다. 혼자 가가지고 두 명 땅 죽이고 와요. 다시 윤성재 돌격대장 윤성재. 지금 방 입구 쪽에서 윤성재 선수가 견제 해주고 있고요. 경각고에서 신화싸움 일어나고 있고요. 어, 비었죠? 윤성재 선수 또 진입합니다. 이거 과감해요. 아, 그렇죠. 여기 지진우가 빼고. 아, 두 명인 것까지 확인. 돕니다. 경락고 쪽이죠. 윤성재. 안영진이 또 방 혼자 뚫어졌고요. 윤성재 원킬. 윤성재 1대1 더블킬. 야, 윤성재 더블킬.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쉬다 온 선수 맞아요? 접었다 하는 선수 맞나요 이게? 와. 윤성재 살아나네요. 이제 결승전 되면은 이제 뒤치기 가고. 역시 남자라면 AK죠. 그쵸, 2대1로 계속 다고 맞아도 그냥 계속 지금 때려주고 있어요. 떼꽁떼꽁하고. 또 윤성재. 다시 윤성재. 중앙 싸움. 중앙 싸움. 중앙. 중앙. 와, 진입, 윤성재 진입, 또 뚫어줘요. 윤성재 반 진입. 어, 중앙 기복도를 지우면은. 공격의 시발점은 항상 윤성재에서 시작합니다. 피치. 이승훈. 아, 잠깐. 이거 지금. 마카이오가 흔들려요. 마카이오 흔들려요. 이 지금. 복도를 지금 안영지 선수가 있는 복도를 이걸 비우니까 방이랑 다 쌈짜먹히거든요. 자, 이제 박상엽이 저렇게 있어도 쌈장. 아, 윤성재 원킬 투킬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오케이. 1대1 상황. 박지현 지금 로그인 안 하고 있거든요. 빵킬 10이요. 또 근데 피 없어. 낚아야죠. 군 복무 중인 박지현. 야, 그 시청자분들만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아, 찔렸어요. 아, 미니 패배하였습니다. 아, 2대2 동점됩니다. 2대2 동점. 공익 근무한다고 그랬죠? 아, 비밀. 아, 그거 시청자분들만 비밀이에요. 청기 누설.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걱정 마. 그쵸. 다 비밀로 해주실 건데, 뭐. 자, 또 윤성재.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다시 윤성재. 자, 여기 왜 견제를 안 해주죠? 마카이오가. 그렇죠, 지금 윤성재 선수가 너무 자유롭게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계속. 여기 가면은 또 비행기 쪽 갈 털고. 그냥 중앙 통로를 그냥 내주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윤성재. 와, 하지만 야, 마카이오. 야, 뭔가 있나요? 이렇게 이번에 또 실패했고. 자, 일부러 버렸나요? 이승훈. 그러게요. 일부러 버리고 저. 끌어들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일단 장근호까지 살아나면서. 그러니까요. 일부러 일단 함정을 파는 건가요? 이승훈, 피 좋아요. 이승훈. 피 좋아요. 필탄 던지고요. 띵띵. 어, 양이가 보죠? 지금 권총 들었어요, 권총 들었어요. 아, 이승훈. 스나싸움. 엄상형. 권총 들어주면은. 자, 스나싸움 하네요, 일단. 반 맞았나요? 스나싸움. 일단 비행기 일단 올라가서 똥똥똥 누구 있나 확인해주고. 자, 몬이 되는 부분이 일단 계속 그쵸, 중앙 통로 쪽에서. 여기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무조건 어때요? 되겠죠? 권총 들었을지도 몰라요. 간 순간? 아, 발견. 와, 야, 이승훈 지금 3대1 세이브인가요? 승리하셨습니다. 그쵸, 2대1 세이브인가? 2대1 세이브죠? 2대1 세이브. 네, 아무쪼록 네, 세이브 해주면서. 자,
이번 이게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막바이오 좀 침체되면 안 돼요. 이런 세이브 줬다고 해도 집중해야 됩니다. 좀 더 화이팅 화이팅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시 가져와야죠. 막바이오 다시 윤성재. 자 피치 분석대장 윤성재 또 그냥 들어가나요? 아, 박지 연성킬 그러니까 방 들어갑니다. 아무도 공격 안 해줬다. 아 이번에는 방 쪽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지진우 다시 방 진입했어요. 방 진입 이거 그냥 방 바로 서리죠 뭐 이런. 아 서리도 안 하고 또? 다 죽이러 가자. 아니야 내가 살았게 하고 박지현이 사라져. 아 이승훈 박지현은 반샷인가요? 박지현 2킬 아군이 추가하면서 4대2로 또 스코어 벌어집니다. 역시 8-1-5가 관건입니다. 8-1-5가 저 8-1-5 마카이오 최대한 점수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 따라붙어야 됩니다. 역전하면 더 좋고요. 무조건 따야지. 무조건 따야 돼요. 무조건 한 1-2점을 더 따야 돼요. 그쵸. 반면에 피치 입장에서 이대로 마무리하고 자신들의 주매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더 유리할 수가 없죠. 비행기 가요. 아 비행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다 빠지죠. 비행기로 갑니다. 자 윤성재 돌아온 전섭 코풍기 최강 코풍기 윤성재 마이크를 바꾸면 콧바람살이 꼴등이 있는데요. 아 박지호 마카이오가 기다리고 있었죠. 찍었는데요. 스나이퍼죠. 엄상용 자 윤성재 데미지 줬어요. 아프거든요. AK는 많이 아프거든요. 박지현 이거 빼고 기다리나요. 아 윤성재 야 이렇게 되면은 뒤에 조심해야 돼.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마카 윤성재 아 윤성재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쓸어 담는 것 같아요. 그림이 지금 걸렸죠 이것도? 아 같은 편인가요? 같은 편이군요. 윤성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자 경기가 일단 5대2로 마무리되면서 지금 총스코어가 10대4입니다 아 이러면 안되거든요 마카. 자 마카요 이렇게 되면 후맵 결정권을 피치 쪽에게 넘겨줍니다. 입니다. 선수분들 준비 다 됐고요. 저희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배우죠. 데저트 캠프 피치 쪽 공수 모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야 이거 자살 잘 해야죠. 저희 또 방해 안 되게. 이제 갔다가 왔다가 던져서 점프. 자. 지하 내려간 게 윤성재 선수가 아니네요. 윤성재 선수 일단 클라. 윤성재. AK가 돌격대장 해주고 있어요. 일단 후방 천천히 선택했네요. 지하 지진우 선수 나가고요. 아 이거 잘 찔렀죠 지진우. 같은 표 또 쏘네요. 윤성재 왔는데 빠질 때도 잘 빠져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윤성재 자 뒤치기인가요? 야 윤성재 아군이 기가 막힌 또 냄새 맡고 왔어요. 아, 냄새도 잘 맡네요. 1대0 자 피치가 약간 싱겁게 손쉽게 점수를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도 지진우 선수 지하 쪽 또 가고요. 윤성재 중삥 두 개 오랜만에 성킬을 박지호 장근호까지 괜찮습니다. 지하 밀었어요. 자 아마도 안영진 선수가 계속 지하 올이라는 걸 알고 지하를 밀었습니다. 예상이 잘 먹혔고요. 장근호 윤성재가 따라왔는데 윤성재 왔어요. 이미 팀원을 잃었죠. 이거 힘들죠. 삥 맞았어요. 야 삥 맞았는데도 잘 소화 안 해요 선수들은. 그쵸 감이 있죠. 야, 맵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아 윤성재 하지만 럽샷 하면서 1대1 동점됩니다. 그죠 마카 따야죠. 네 쿼터 따야 됩니다. 마카요 그렇죠. 안영진 선수가 이제 지하 간다는 걸 마카요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라 쪽으로 합류합니다. 다시 핑 치고 이제 뜁니다. 선수들 큰데. 큰 다 왔어요. 진짜거까지 하지만 엄상윤 선킬. 이게 엄상윤 선수 킬을 많이 주네요. 자, 2미 싸움에서는 박재현. 아, 같이 싸워야죠. 지진우 하나 가져옵니다. 2대2. 우물 하나. 아, 박지현 피가 1이에요. 이승우는 피 100이거든요. 권종사다 괜히 맞으면은 많이 아파요. 자, 이승우 선수가 해줘야 되네요, 이건. 스나 싸움. 아. 장근호 필! 장근호 더블 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장근호가 살려주네요. 그리고 키스 이벤트 주인공이 김석규 2킬 해주고 있고요. 2킬, 뭐, 질사하죠, 뭐. 콜라 좀 빠르게 진입을 해주네요. 그렇죠. 박재현 선수 우물 들어가고요. 삥 받죠. 윤성재 중앙에 삥 치고요. 우물 차 들어왔네요. 박재현 작게 싸움에서 안영지 삥 받네요. 안영지 삥 보고 사망. 2층 지진우 윤성재. 윤성재 자 순하죠. 무서워요. 윤성재 선수 저렇게 가면은 아 또 나 큰일 먹어놨어. 자 한 명씩 이른 상태에서 뒤치기 둘이에요. 지하 뒤치기 둘. 이러면 선택을 해야죠. 박재현이 베이스 돕니다. 지진우 벙커 매복. 지진우 벙커 매복. 아 됐어. 괜히 싸다가 뒤치기 하겠죠. 아 지진우 선수 위치 파악. 하지만 박재현이 빼고. 박재현. 어 장근호. 아 윤성재. 큰안에 스나가 있겠죠. 아 돌격이네요. 김석규. 장근호까지 마무리하면서 그렇죠. 마카 이거 따라가야죠. 이게 웬일인가요? 상대방 맵에서 오히려 점수를 벌어갑니다. 마카이오. 그렇죠. 마카이오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 중심에 그리고 지금 장근호 선수가 있거든요. 7킬 1데스. 괜찮네요. 오늘 샷. 괜찮아. 선수들 뭐 여기까지 왔으면 샷은 다 비슷하거든요.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자 윤성재. 우물 계속 못 들어가죠. 계속 삥 보고 있어요. 저거 계속 맞으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 장근호 죽 나왔네요. 작게 올라온 것 같죠 그림이. 네, 야 장근호 선수 장근호 지금 분위기 탔거든요. 지금 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박재현 지하. 아 엄상윤까지예요. 박재현 지하. 이거 안영진 또 삥 봤어요. 박재현 지하 들어왔어요. 야 박지호 박성엽. 와 비상 걸렸다. 피치 비상 걸렸어요. 피치 이렇게 되면은 윤성재 박스 먹고 있어야죠. 김석규 마무리. 와우. 아군이 패배하였어요. 야 이렇게 되면 피치 그죠? 이거 어떻게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피치 이러면 지공해야 돼요. 지공. 원래 했던 거 있죠? 그쵸. 다 같이 원래, 하는 거. 그죠? 맞춰서 하는 지공 플레이가 있어요. 중 나가는 지공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선전 때 보여준 게 있거든요. 8강 때 보여줬던. 자, 이승우는 이건 천천히 하겠죠. 지금 스나가 계속 또.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딘가요? 중작인가요? 아 괜찮아요. 박상혁, 장근호. 진짜 있는데. 위치 파악 됐거든요, 지금. 소리 듣고 있죠? 이승우는 좀 설대 하나 계단 하나. 이 힘들 때 하나? 해주는 게 스나이퍼거든요. 이승우는 아이고, 지진우 선수 자꾸. 안 쏠 걸 따서. 아, 이승훈. 아, 이승훈. 그래도 피 맞았어요. 스나짤. 엄상용한테 맞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왔다 갔다 못해요. 피 사면은 그냥. 박재현. 야, 박재현도. 지진우. 지진우 슝. 중에서 지진우 피네. 51. 할 수 있어요. 하나, 친구 왔다. 두 명이네요. 아, 박지호 친구 왔어요. 이승훈 우물 매복 그리고 큰 설 중입니다. 설중 표정.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2층. 2층. 아 위치 발각됐어. 위치 발각됐는데요. 빨 마카이오 빨리. 야 이승훈. 이거를... 아쉽죠. 자 1대1 싸움. 들어가요. 박지호 들어가요. 달려서 위치 파. 아. 야 박지호. 와우. 해체 시간. 충분히 되죠. 야 박지호 선수 날라다니는데요? 박지호 장근호 둘이 합쳐 16킬 5대1 스코어 나옵니다.
김석규 4킬! 와, 이거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런 스코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피치가 차기 맵 데켄 공격에서 이렇게 진짜 힘없이 5대1로 간다는 게, 그쵸, 결승전 진출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기면. 그쵸, 이거 이기면 20만원을 일단, 너 4만원, 나 4만원 해가지고 따다닥 일단 세이브 해놓고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일단 시작하시죠. 네, 선수분들 준비됐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쿼터 데켐 피치 쪽 수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좋았어, 빠밤. 아, 빠밤이 좀 빨랐어, 이번에. 아씨.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지금 기세 싸움에서는 지금 마카이오가 이기고 와 있거든요. 분위기 좋거든요. 피치 쪽. 어떻게 대응할지 보도록 하죠. 성킬 어떻게, 성킬 지금 필탄? 쭉 나왔어요, 쭉. 안영지 핀 맞고. 저 윤성재 선수가 일단 패스를 했는데, 피가 많이 깎였네요, 체력이. 지진우. 박상효! 장난하죠? 지하 3명! 지하 3명 나와요! 박상효! 자, 윤성재 뒤치기 갑니다. 와, 스나짤. 윤성재 스나짤. 그렇죠, 윤성재 이렇게 가야죠. 네, 아직 몰라요. 2층 스나 먹었기 때문에 4대3이어도. 박재현. 그죠? 3대3. 베이스까지 잘 잘라줍니다. 체력 소모도 없었거든요. 그대로의 피. 아, 이건 억울한. 양각인데요. 벌집 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잘못 들어갔죠.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윤성재 지금. 자, 윤성재 선수. 냄새 맡았거든요. 냄새 해가지고 맡았거든요, 윤성재. 선수 냄새 맡았거든요. 선수 도나요? 자게 확인했죠? 자기 하나. 윤성재 선수 뭐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냄새 맡았어요. 윤성재 선수 냄새 맡았어요. 클라 쪽 체크. 그리고 이승우는 다시 2층. 일단 스나이퍼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작 플레이는 힘들 거예요. 돌아야죠. 돌 것 같아요. 윤성재가 큰일 나가지고 다른 선수가 이렇게 3인칭으로 단층 이렇게 봐줄지도 몰라요. 저 아니면 모니가 되는 데가 있거나. 일단 지금 큰은 사플로 보는 거예요. 큰은 사플로 들은 거예요. 지금 윤성재 선수가 짝짝 하나 있는 거 봤고요. 짝 설태 쪽에 하나 봤어요. 이승우 선수가 봤어요. 짝 설태 박스 있어요. 아, 2층 아이템. 위험했죠? 그러니까요. 설태 박스 있죠? 박스 있는 거. 뿔 보여요. 뿔 보이거든요. 아이고, 왔다갔다. 몰랑 말랑. 뿔을 뺄 필요가 있어요, 항상. 몰랑 말랑하고 있고요. 자, 시간은 이제 마카이오 쪽이 조금 압박을 받을 시간이죠. 버로우. 층 올라옵니다. 윤성재! 러브샷. 위치 확인. 일단 위치 확인 됐죠. 아, 이거 2층에서. 야, 박지호. 완전 쌈싸 먹혔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피치 긴장해야 돼요. 피치 긴장해야 돼요. 비상 걸렸어요. 피치. 그죠, 지금 데프콘 누구나 아무튼 비상 걸렸어요 지금. 진돗개 발려. 그죠, 진돗개 가야죠. 자, 윤성재 선수 또 패스 핀 까주고 이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지호! 이제 우물 싸움에서 밀리네요 지금. 박재현이 총도 지금 박지호랑 엄상용까지 다시 쭉 이승우 원킬. 이승우 살아있어요. 지진우 3대3. 이게 아 3대2 다시 큰 먹혔어요. 근데 삥 있어. 지진우가 삥이 하나인지 두개인지. 아, 이것도 벌칙 건드렸어요. 큰 명인데요. 아, 박상엽. 이렇게 되면 이승우 선수. 자, 핀은 일단 38 광땡. 하지만 빨립니다. 장근호 박지호 데켐에서 살아나는데요. 야, 김석규 선수 1킬. 우리의 이벤트 당 주인공 김석규 선수 1킬. 스코어가 또 2대0. 또 역전 당할 수 있어요. 그쵸. 피치. 왜 안 죽지? 저 이승훈이 작업을 해주는데. 자, 이번엔 안영진까지 단층 돌아줬습니다. 그죠. 작게 올라가는 거, 작게 올라가는 거 봤어요, 지진우. 아, 박상엽 착 나왔고요. 이거 완전 지금 갈렸거든요. 반반으로 이승훈 2층. 작 설 때는 없고요. 자, 이러고 마카이오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윤성재. 적배 스나 봤고요. 적배 스나 있거든요. 그럼 적배 둘, 적배 둘이에요. 적배 둘. 스나 근처에 나무를 치고 있어요. 스나, 윤성재가 예. 그래도 박상엽을 잘라줬네요. 앞으로. 스나 맞았어요. 박지현, 스나 맞았어요. 박박에 있나요? 있어요. 그쵸? 빠진 거, 저걸... 빠진 거, 빠진 거! 아, 이승훈 놓쳤어요. 아, 윤성재. 약간 빗나갔습니다. 아쉽고요. 그런데 박지현 선수가 그죠? 잘 숨어 있어야 돼요, 박지현 선수는. 안 싸워도 되니까 어디 한 곳만 그냥. 아, 이 자리 스나한테 빨리기 쉽거든요. 위치만 알고 있으면. 박재현 선수 자리 말인가요? 네. 그쵸, 이게 예상하고 예사 때리면은 좀 위험하죠, 이 자리? 그쵸. 윤성재, 윤성재 지하 확인. 야, 야, 지하 확인, 지하 하나 들어왔다. 아, 윤성재. 아, 뒤치기 안 가네요. 그쵸, 점수차가. 윤성재. 어디 맞았죠? 자기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0이었다가 지금 저 엄상용 아닌가요? 엄상용 스나이퍼? 엄상... 야 준성재 야 저격을 잘라냈기 때문에 또 피치 쪽으로 이번 라운드는 유리하죠. 숫자적으로도 그러고 스나이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승훈 저 안영진 위치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야 패스했다 패스했다 박재현 박재현 야 뿔 뿔 안 보일라나요? 안 보일 것 같긴 하고요. 야, 내 거 봐줘, 내 거 봐줘. 야, 지금 4대2 숫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 피치가 안 들이대거든요? 이거 지금. 그쵸, 여태 지금. 그쵸.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카이오한테. 부담감, 빠바박 가지죠, 지금. 응? 자, 피치... 시간은 어쨌든 피치 쪽. 피치 쪽이죠, 시간은. 한 방에 숨겨요. 총싸움. 지하 있고. 지하 있고 쪽. 자, 마카이오 이제 결정을 점프, 해야 점프. 됩니다. 이승현 잡고요. 다시 점프샷! 중차, 중차! 중차, 점프샷! 점프샷! 한 번 더! 점프샷! 야, 이승훈! 아군이 승리하였죠. 그죠? 피치 이제! 따야죠. 피치 지금. 이제 겨우 한 점 따라 붙은 거예요. 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아직 점프 차이 얼마 안 나요. 마카는 좀만 더 따가지고! 자, 안영진, 릴레이 패스핑 들어갔고요. 삐빡. 안영진 패스, 안영진 패스, 안영진 박상혁! 안영진 패스. 하지만. 박상혁. 큰들, 큰들. 와, 박지호. 박지호. 야, 선수들. 지진우 피백, 지진우 피백. 이게 돌격수들의. 그쵸, 이렇게 함께하는 플레이가 마카이오 쪽이 좀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3킬. 전 계속. 자, 마카이오 측이 데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재밌고요, 경기. 저 데캠, 데캠, 마카이오. 암... 차라리 8-1-5보다 데캠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성킬 기분 좋게 이승훈이 가져간 상태에서 저... 마카이오는 일단 마카이오 후방을 선택합니다. 마카이오는 또 지공이에요. 중. 막간의 지공. 박재현. 박재현. 박재현 갑니다. 박재현 클라 뒤치기. 박재현 클라 뒤치기 가요. 좋죠. 이거 지금. 지하, 지하 있고, 지하 있고, 지하 있고, 둘, 지하 있고, 둘. 좀 갇혔어요. 이렇게 되면 갇혔어요. 그쵸. 짱만 보고 있었네. 지진우. 그쵸. 지진우 튕치고요. 지하 있고, 셋. 지하 있고, 셋. 지진우 더. 2킬째죠. 박지호 빼고. 자, 박재현 뒤치기. 박재현 지하 뒤치기. 박재현 지하 뒤치기. 이렇게 되면은 박재현이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저 이렇게 성킬하고 피치를 따라가야 피치를 따야죠. 근데 이거를 마카가 쿼터만 따면은 지금 마카는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피치는 무조건 따야 돼요. 피치는 무조건 따야 돼요. 자, 우물 들어가는 건 윤성재 선수가 확인. 윤성재. 자, 피치가 후방이에요. 피치가 후방이에요, 이번엔. 아, 윤성재. 아. 큰안, 큰안 들어왔어요. 큰안 들어왔어요. 자, 큰 들어온 거. 박상혁, 큰안 들어오고요. 저 체크를 못했어요. 그죠, 큰안 들어왔어요. 큰안 들어왔어요. 선수들 큰안 들어왔어요. 박석규. 박석규. 아, 이렇게 큰안 먹혔는데, 윤성재, 윤성재, 뒤치기 윤성재. 큰안 잡아줘야죠. 아, 다 맞았어요. 윤성재, 하지만. 그래도 잡았어요. 선수들 4대3에 피가 윤성재 11. 그것도 설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진우 좋아요.
근탱. 후서. 큰애 하나요, 큰애 하나요! 아, 장근호가 가져옵니다, 이 싸움을. 19, 아, 피가 없다. 피가 너무 없네요. 아, 시간은 마카요 편이네요. 자, 4대1 스코어 벌어집니다. 피치 쪽 야, 몰려요. 피치 몰려요. 피치 많이, 아유, 마카요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미사일. 아, 기대가 됩니다. 일단 4대2로 스코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카요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가져옵니다. 자, 마카요 패스. 보리죠. 자기야, 딱 나와요. 짝줄. 지진호 선수 빠져야죠. 그죠? 빠졌어요. 짝줄이었어요. 이승훈. 지진호 럽샷. 지진호 럽샷. 아, 럽샷. 엄상용? 어디서 끊어진 거죠? 자, 중쪽에서 끊은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승훈. 이승훈 예리해요. 야. 다시. 엄상용 끄죠? 중에 있네요. 둘. 엄상용 점샷. 아, 윤성재. 윤성재 하나 잡아주고요. 3대1. 장근호. 2대1. 아, 근데 피가 있기 때문에. 그죠? 천천히 해야죠. 마카, 피치, 설 주고 해도 돼요. 자, 하나씩 설치. 나눠서 보면 되죠. 아니, 그, 큰 들어가겠죠, 뭐.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두 선수. 괜히 뒤치게 와서 한 대 맞으면은, 마음 아파요. 큰 솔 줘도 되죠? 피치 입장에서는. 그쵸, 큰 솔을 줘도 되는데, 과연 피치 쪽이 아이템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박재현 선수. 그게 또 문제겠죠. 일단 뭐, 없어도, 이승훈 선수가 권총 빼곡하고 하면은, 큰 솔. 큰 솔 됐고요. 자, 위치 확인하고요. 나왔어요. 기둥 나왔죠. 기둥 쪽 나왔어요. 기둥 킨적 가는 거, 스나 확인해주고요. 권총 빼곡해야죠. 권총 들고요. 아, 이승훈. 그죠? 야, 이게, 봅시게 같이 안 들어도 이승훈 선수가 어디로 가는지만 이렇게 싹 보고, 권총 백업. 그쵸, 알 빼주는 역할도 해주고,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한 점 따라붙습니다. 저거 안 보고 있었으면 당했거든요. 큰일인 줄 알고 있다, 가다가. 그렇죠. 자, 이번엔 작게, 지하미나요? 지압이네요. 지압이네요. 안영진하고 지진우죠. 이거 그렇죠. 어디까지 가나요? 죽어, 끝까지 가야죠. 큰라. 아, 지진우 잡아주고요. 큰라 잡아주고, 엄상용 잡아주고. 큰 쑥 알거든요 이제. 야, 큰에 있다. 큰 쑥 들어왔어. 큰 쑥인데요. 박재현. 큰 쑥인 거 아는데. 그런데 지진우랑 아이템이 다 있거든요. 그죠? 삥 있어요. 저 이렇게 삥치다 아까 6살 때 욕 먹었죠. 그렇죠. 개욕 먹었어요. 안영진 마무리.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마무리. 그죠? 피치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대캐. 4대4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피치고요. 저력 있죠, 역시? 그죠? 피치 이제 따야죠. 따야 돼요. 땄고. 근데 자, 일단 패스빙이 이제 들어가네요. 클라적 싸움인가요? 싸움 들어가요. 2층 하나 탔어요. 박지현 빙고 우물 못 났어요. 2층 하나 탔거든요. 아, 각박기 빵이 많아. 지진우! 참고로 윤성재 2층 하나 있는데요. 2층 뛰어내렸나요? 지진우. 아, 피치가 이렇게 되면은 엄상용 하나 나왔는데 윤성재 마무리. 아군이 김석희 4킬.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5대4. 다시 피치가 한 점 달아나면서 대캠 마무리됩니다. 잠시만요. 넵. 자, 세 번째 맵이죠. 미사일 마카요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마카 3점이면은 훌륭해요. 마이너스 3점이면 훌륭해요. 자, 어느 쪽인가요? 셔터 들어가요. 셔터 들어왔어요. 셔터 빠르죠, 마카요. 미사일에서 박지호.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박지호 더블 플레이어. 와, 마카요 그렇죠. 빨라요. 진행이 빠르네요, 미사일에서. 그죠, 박상엽 짝 여보라고요. 짝 들어왔어요. 야, 마당을, 그렇죠, 김석규 선수가 먹어주고요. 김석규 왔어요. 박지호. 장근호!
마빙이 설치되었습니다. 박재현? 마빙 들어왔는데요? 일단 마당에 지금 김석규 선수 빠져있기 때문에. 아, 정근. 저, 옆으로 까고요. 쪽배 이승훈. 이승훈. 남은 건 스나이퍼 이승훈. 아, 혼자 있어가지고. 어이구, 수류! 함부로 못 들어오네요, 스나이퍼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시가 설치. 야, 마카이오 괜찮아. 잘한다고 했어요. 그쵸. 1대0, 선취점 마카이오가 기분 좋게 출발하고요. 자,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보면. 자. 삼걸대기네요. 삼걸대기. 큰디 밀고는 거 맞겠다는 지금 네 명이 보고 있거든요? 큰디 가요. 엄상용 갑니다. 연막 꺼져요, 가죠? 연막 꺼졌죠? 갑니다. 세 명이에요. 야, 4명 가요. 소득이 없었죠. 그래도 4명 가도 뭐 민거 이거... 자체 네 민거 자체가 다 괜찮죠. 그래도 그쵸. 뒤에서 밀고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뒤따라오는 거고. 옆뒤나요? 아, 마당 먹혔어요. 마당. 아, 장근호 옆뒤나요? 아, 저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주니까 폭을 못 보는군요. 박지호까지? 안상이요. 셔터 들어오고 작디 들어가고 지금 난리 났죠. 셔터 들어왔어요. 와, 마카이오 미사일 세네요. 선수들이 이게 짝짝. 너 떨어져서 설해. 그거죠. 너 떨어져서 설해. 엄상용 뒤에 있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반 맞췄죠? 아, 장근호 포크로 주워먹네요. 수류탄으로 옆에서 죽을... 야, 주워먹네요. 자, 2대0 벌어집니다. 장근호 오킬. 야, 마카이오 미사일 강해요. 갑니다. 자, 이번에 짝둥이죠. 짝이요, 짝. 박지호 발연기. 박지호 선수 발연기 하고요. 잠깐 마핑 들어가고요. 이제 진입하겠죠. 설대폭 갑니다. 까겠죠. 설대폭 까고요. 진입. 다 설대. 박재영 엄상률 잡아주고요. 옆에 유성재. 이렇게 되면 옆빙 날라오고요. 옆빙 못 가라고 막아야죠, 선수들은. 자간에서 이제, 그쵸 확실하게 연막으로 가려주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은, 적배 밀어요. 베이스 칩니다. 선수 적배 밀어요. 선수 3명 적배 밀고요. 수류, 각수, 고폭. 아. 딱, 아, 그죠? 이승훈 선수. 드디어. 한 명 끌고 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큰 명. 파괴했어요. 양쪽 다 갇혔어요. 자, 아, 이거 지진우 아쉽네요. 위치 알거든요? 박지호, 너 가서 너 작설해. 아, 가, 너 거기 있나요? 아, 윤성재. 아, 윤성재! 그쵸, 너 가서 설하라고 했을 텐데. 저 빠지는 게 낫었어. 야, 윤성재. 아, 동시사망 하지 마. 야, 그쵸, 이렇게 되면은. 폭탄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수비가 이기죠, 동시사망일 때. 그쵸, 이기죠. 아, 윤성재가. 이거까지 밀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3대0 벌어주면은 몰랐는데. 자, 마지막 남았던 그 마카이오 측 돌격수가 좀 빠지는 게 어땠나, 짝쪽으로. 그니까, 위치 알았으면 너 짝설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신화가 시간 벌어줄 틈에 설치하는 게 낫었을 텐데, 약간 좀 판단이 아쉽네요. 야, 박지호. 일단, 옆전방 맞았어요? 윤성재. 아, 윤성재. 윤성재가 지금 옆에 있나 보네요. 그죠? 아까 옆 전방에다가 막고 나갔죠? 적배 하나 있고요. 적배 하나 있는 거 확인하고요. 아, 스나이퍼를 잃었기 때문에 힘들죠? 어디 진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짝짝 맞빙 까고. 큰애 지금.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셔터 연막 까고요. 옆인가요? 옆에 싸는 척이에요. 아, 하지만 옆전방 김석규 3대3. 셔터 들어왔어.
돌격 사타 하나 들어갔고요. 윤성재 살았거든요. 아, 죽었군요. 예, 박지호까지 계속 들어갔습니다. 사타 옆드려, 옆드려! 박지호 잡아주고요. 그죠. 밀렸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근데 큰 진입했어요. 근데 돌격수들이 큰일 진입했는데, 피가 합쳐서 14. 이거 한 발씩이면 죽거든요. 그죠. 지금 떨어져도 죽어요, 박지호는. 자, 피치 쪽 돌격 라인. 박재현, 안영진. 자, 안전하게 가져갑니다, 피치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윤성재 선수의 세이브가 정말 컸죠? 그렇죠. 있어요. 스나 있는 거 확인하고요. 야, 저기 스나 있다. 아, 천장. 천장. 필살기 천장인데요. 아, 하나. 필살기 천장 성공. 운전 잘해야 돼요. 운전 잘해야 돼요. 떨어지면 뒤지거든요. 그쵸. 떨어지는 순간 다입니다. 야, 이승훈! 권총 들었어요. 개핀 거 알거든요. 이승훈 선수 권총 들었어요. 같은 편이 분명히 양념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승훈 마무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2대2 동점됩니다. 윤성재 선수 세이브 이후로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피치고요. 마카이오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그 스나가 또 시작하자마자 아니어도 그래. 짝지에서 스리로 잃고 방향을 잃었죠. 그래서 스나 잃는 순간 미사일은 좀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맵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다시 큰 뒤 미는 거 지금 조심하고 있죠. 야, 스나 엄상경 갑니다. 엄상경이 없어고 있어요. 근데 한타 있거든요. 안영진. 야, 안영진 큰도 들어. 근데 큰도 들어왔어요. 큰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셔터의 고립이야. 아, 이렇게 하면 지진호. 아, 엄상용. 하지만 숫자적으로 차이가 4대2. 이거 끈앞으로 해야죠. 끈앞을.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작지 소리야. 자, 스나 싸움에서 지진우. 윤성재 아프죠. 아, 이승훈 마무리. 자, 이승훈 오늘 권총으로 킬 많이 올립니다. 3킬째 권총 기록 중이고요. 스나도 없이, 어시스트도 없이. 되게 잘하는 걸 수도 있죠. 권총으로 백업해주는 게. 그죠. 아, 어떻게 죽이기만 하면 되죠. 다시. 여긴가요? 엽디나요? 여기네요. 옆 뛰는 척하고 짱인가요? 아, 윤성재. 윤성재, 야, 윤성재가 옆 전방에서. 저게 1렵의 기본 포지거든요. 저기, 방금 그 위치가. 어, 야, 그래도 윤성재. 아, 선수들 못 뛰었어요. 갇혔어요. 마카이오 좀 꼬이는데요, 우더가. 그죠, 꼬였어요, 지금. 큰 뒤에서도 나오고. 분위기 좋게 가다가 윤성재 선수의 세이브 하나 때문에 지금 흐름이 지금 끝이 왔거든요. 아, 이거 잡아줘야죠. 아, 엄상용 그죠? 엄상용 좋아요. 신은 아까 셔터 쪽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어디죠? 피치 쪽이 좀 신을 냈어요. 좀 그쵸.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쵸, 다시 이렇게 쫙 읽고 안 하니까 이제 다시 흐름을 냈는데 마카는 이 흐름 잡아와야 돼요. 이번 라운드는 챙겨가야 됩니다, 마카이오. 이것까지 이르면은 지금 진짜 분위기 완전히 피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점상용이. 아, 박지호. 반슈 하나 있는 거 확인하고요. 아, 적배 확인했죠, 이거. 적배 하나, 셔터 들어가나. 적배 하나, 셔터 들어가나요. 빠졌어요. 옆벽 조심해야죠. 적배 하나, 옆벽. 아니면 적배 둘 아니면 셔터 있어요. 큰 중간 쬐고 있어요. 가설대죠. 가설대 적배 드나. 가설대 적배 드나. 중간 싸움에서 빠집니다. 안전하게 해야죠. 아, 이거 아래 없을 건데요. 건축 빼고. 아, 엄상용 빼고. 엄상용. 건축 빼고. 이승원 건축선. 이승원. 엄상용! 권총! 야! 와, 야! 아! 와, 이게, 이승훈 선수 피가 100이었나봐요. 그죠, 100이었어요. 와. 4대2 벌어집니다, 스코어. 아쉽네요. 아, 정말 아쉽네요. 마카이 입장에서. 그니까요, 야, 럽샷으로 두 번으로 땄어. 럽샷 두 번이 살렸어요.
야, 쓰나, 당근호 쓰나 맞았어요. 쩍 터질렀는데 윤성재가 어느새 이번에 큰 넷이었어요. 아, 이번에는, 야. 큰 넷이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윤성재, 윤성재 살아나요. 윤성재 살아나요. 자, 나왔죠. 5대2. 박재현, 안영진이 마무리하면서 5대2. 스코어 차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코어가? 끝났죠? 21대 15면. 21대 15.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 끝났죠? 그쵸. 피치가 결승전 진출합니다. 야, 마카이오 아깝네요. 와, 정말 그 러브샷 두 개의 그 장면이 마카이오한테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2대0으로 분위기 좋게 가다가 마지막 윤성재 2대1 세이브 당하고 다시 2대1에서 그 스나이퍼가 러브샷 한 게 몇 번째 판이었죠? 마지막 전이니까 4대2상 3대1 이상황이죠. 윤성재 선수는 몇째 판인가요? 3라운드죠. 2대0에서 3대1 2대1 되보니까 2대0에서 2대1이 되면서 죽은 거거든요. 아군이 살린다. 미션 실패.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라운드로 따지면 3라운드랑 6라운드. 아, 이거 지나갔나요, 그럼? 3라운드랑 6라운드죠? 몇 라운드 보시는데요, 아저씨? 2대1 상황 보고 있거든요? 에이, 그럼 지나갔죠. 2대1 대승 상황이 윤성재 선수가 한 건데요. 세 번째 라운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세 번째 라운드. 2대0에서, 그죠, 2대0 라운드니까요.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그 판단이 정말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 돌격이 위치까지 알았으면은, 그냥 작설하러 갔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위치는 북격 있겠다. 아니면은 그냥 조금 버텼으면 됐을 텐데. 저도 보고 있는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 좀 속도를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나중에 이렇게 이게 좀. 속도를 좀 올리면 나중에 안 맞더라고요. 아, 작은 살 막고 나서 좀 2대1까지 갔거든요. 일단 가서 윤성재 선수 잘 도망와서 일단 상대편들이 마카 선수들이 적배를 밀거든요. 작을 먹어놓고 그렇죠. 그거를 지진우랑 윤성재가 다시 셔터로 들어와서 이따가 셔터로 들어가거든요. 마크들이 싹 들어가면 그쵸, 셔터 들어왔어요. 여기서 지진우 선수 잘리고 아, 제가 좀 늦죠? 이게 저 화면이 좀 늦어요. 앞에다가 윤성재 선수가 여기 미사일 쪽에서 가거든요. 이게 1인가요? 지금? 아, 여기서 그쵸, 2대1인데. 네, 맞아요, 이 장면. 이 장면인데. 아, 아쉽죠, 아쉽죠. 그리고 또 스나이퍼하고 럽샷 한 장면도 있죠. 그게 몇 대 몇인가요? 그때가 3대2 상황이죠, 3대2 상황.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 넘기고, 하나 또 넘기고, 2라운드 넘기고, 그러니까 6라운드 때. 6라운드. 스나이퍼죠, 이승훈 선수. 네. 이승훈 선수가 아군이 살렸다. 또 뛰다가 와 이게 한 끗 차예요 진짜. 그 두 점만 더 따갔으면은 손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건데 딱 진짜 한 끗 차이 진짜 한 끗. 럽샷이면 한 끗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내가 피1만 있었어도 피1만 있었어도 이기는 건데. 야, 이렇게 돼서 피치 쪽한테 좀 행운이 따랐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깝죠. 마카 다 따라왔고 마카는 진짜 그 뭐야 8-1로에서 10대 4로 끌려서 왔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6으로 왔는데 데캠에서 오히려 좀 그렇죠. 의외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전했고요. 그렇죠. 데캠에서 플러스 3점으로 마이너스 3으로 왔고. 아, 이승훈 선수 피가 100이네요. 아, 피가 100이었나요? 몇 가지 빨았죠, 권총으로? 100피 빨았죠. 아, 그냥 100피로 해가지고 권총으로 땄잖아요, 염상용 선수가. 네. 마지막에, 아, 100피 다 빤 거군요. 럽샷이니까.
야, 피 100이어가지고, 수나 한번 땅 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박재현 선수 피 100이었네요. 피200잘 빨았는데, 선수들. 아깝네요. 세이브를 할수 있었는데 놓치면서 네, 결승 진출 실패했고요. 마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승이 오라네, 피치죠. 피치죠. 내일 8시고요. 결승전은 총 4개의 맵으로 진행이 됩니다. 맵 진행 순서는 크로스로드, KF81로 그리고 각 클랩 맵두 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짜 처음에 득템할 때도 5대4로 그 역전하는 그런 것도 야, 저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업샷하네요. 아군이 아쉽네요. 승리하였습니다.